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보통 게임을 좋아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하려고 좋은 CPU를 사고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고 레모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장비를 사도 세팅을 잘못하면 여러분들보다 사양이 안 좋은 유저가 세팅을 잘한 거에 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PU 병목 때문이에요. 이 GPU 병목이 걸린 상황에서는 프레임이 높더라도 시스템 대기 시간이 커집니다. 시스템 대기 시간이 커지면 말 그대로 적을 더 늦게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적한테 아무리 죽게 되고 이상했습니다. 게임에서 지게 네. 되고 팀한테 욕을 먹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고 사는 거는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 GPU 병목으로 인한 시스템 대기 시간을 최대 42%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왜 GPU 병목이 시스템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1프레임을 뽑을 때 CPU가 GPU보다 먼저 일을 하고 처리된 장면이 렌더 큐라는 곳에 쌓입니다. 만일에 GPU에 여유가 없게 되면 이 렌더 큐에 처리된 장면이 계속 쌓여요. 여기서 렌더 큐가 가득 차게 되면 GPU가 렌더 큐를 처리를 할 때까지 CPU가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은 이걸 해결하려고 GPU 병목이 걸리지 않는 구간에서 프레임 제한을 걸거나 옵션을 뭐 극도로 낮춰서 GPU 병목이 걸리지 않게 세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렌더 큐의 장면이 거의 쌓이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래픽 카드가 옵션을 아무리 줄여도 병목이 해소가 되지 않거나 프레임 제한을 걸어도 이게 뭐 장면마다 부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하가 적게 걸리는 구간 기준으로 세팅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구간에서는 GPU 병목이 걸려가지고 시스템 대기 시간이 늘어날 거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구간 기준으로 프레임 제한을 하면은 프레임이 너무 낮아져서 프레임으로 인한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달 전에 저지연 모드라는 시스템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공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옛날부터 최대 사전 렌더링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있던 기능이에요. 여튼 뭐 이게 저지연 모드라고 이름이 그냥 바뀌고 옵션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럼 이 옵션을 사용하면 앞에서 말했던 GPU 병목일 때 시스템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공식 설명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뭐 몇몇 게임은 효과가 있는 게임도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고 또 일부 게임은 아예 효과가 없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의 단점은 CPU 병목일 때는 오히려 시스템 레이턴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앞에서 말한 렌더 큐를 0으로 만들고 CPU 백프레셔? 배압? 이거를 줄여가지고 시스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GPU를 100% 사용하지 못하게 가변으로 프레임 제한을 걸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능은 RTX 3000번대 발표할 때 나온 기능이니까 최신 글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엔비디아 리플렉스는 GTX 900번대 제품부터 지원을 합니다. 뭐 이것 말고 하드웨어적인 제한은 없어요. 그 이번에 360Hz 모니터들 출시하면서 엔비디아 리플렉스 애널라이저라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해서 여기도 리플렉스라는 게 달려 있으니까 이 모니터 있어야만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 대기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탑재를 했다는 거고 엔비디아 리플렉스는 어느 모니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제한은 그래픽 카드 제한 있는 거 빼고 없는 거고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인 제한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게임에서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고 엔비디아 리플렉스 SDK를 사용을 해서 게임 개발자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게임들만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일단 지원하는 게임의 옵션을 보면 끄기, 켜기, 켜기 플러스 부스트로 총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켜기는 말 그대로 리플렉스를 켜는 거고 켜기 플러스 부스트는 리플렉스를 켜고 GPU의 절전 기능을 다시 설정해서 CPU의 병목 상태일 때 GPU 클럭을 높게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래픽카드를 거의 풀로 사용할 때는 GPU의 클럭이 엄청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래픽카드를 널널하게 사용을 할 때는 GPU 클럭이 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옵션을 키면 이런 상황에서도 GPU의 클럭을 최대한 높게 유지를 해줘서 시스템 대기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옵션은 엔비디아 제어판에 있는 전원 관리 모드 옵션을 최고 성능 선호로 바꾼 거하고 거의 똑같이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GPU가 별로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거의 풀클럭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GPU 전력 소모가 증가해서 그래픽카드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LED가 나오게 개조를 한 마우스를 초당 100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LED가 켜지고 그 LED가 켜진 시점에서 화면에 실제 캐릭터가 총기를 발사하는 시간까지의 딜레이를 측정을 했고요. 제가 이거 한다고 오랜만에 납땜도 해보고 카메라까지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엔비디아 리플렉스 발표할 때 엔비디아에서 시스템 레이턴시 측정하는 장비 무슨 LDAT인가? 그것도 제작을 해서 리뷰어들한테 막 뿌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제가 그걸 받았으면은 참 돈 안 들이고 쉽게 측정을 했을 텐데 원래도 그거 나왔을 때 갖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한 번 더 느꼈어요. 아, 저도 하나만 주세요. 아, 장난이고요.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아무것도 키지 않았을 때는 평균 37.7ms가 나왔고요. 저지연 모드를 켰을 때는 평균 36.6ms로 진짜 인플렉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레임 제한을 60프레임으로 거니까 대기시간이 평균 27ms로 10ms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프레임 자체가 거의 두 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실제 화면에 뜨는 대기시간이 프레임 제한을 건 쪽이 훨씬 낮은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도 켜봤는데 평균 21.9ms로 기본 옵션에 비해서 42%나 시스템 대기시간이 감소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리플렉스의 부스트 옵션까지 켰을 때는 평균 23.6ms로 오히려 조금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 옵션은 GPU 병목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크의 오차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지연 모드랑 엔비디아 리플렉스랑 같이 켜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해봤는데 평균 22.3ms로 리플렉스만 켰을 때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공식 설명에도 저지연 모드랑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같이 켜면 리플렉스가 우선 작동하는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거겠죠. 그리고 프레임 제한이랑 리플렉스를 같이 켜는 거는 프레임 제한만 건 거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리플렉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리플렉스만 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금방 테스트한 GTX 1660Ti가 아닌 오늘의 스폰서에서 대여를 해준 이노3D의 RTX 3080을 이용을 해서도 추가로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는데 프레임 자체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1660Ti에 비해서는 시스템 대기시간이 훨씬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리플렉스를 끄더라도 CPU 병목 때문에 글카가 노는 건지 GPU 사용률은 98에서 99%로 찍혀 있었는데도 리플렉스를 킨 거랑 별로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무조건 리플렉스 옵션을 키고 쓰는 게 좋고요. 리플렉스가 없는 게임이라면 요런
RTX 3080 같은 급판왕급 그래픽카드를 구매를 하셔서 프레임빨로 밀어붙이면 뭐 위에 결과같이 CPU에서 병목이 걸리면서 알아서 프레임 제한을 건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래픽카드 성능이 좀 애매하거나 이런 급판왕급 그래픽카드를 써도 GPU 병목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옵션을 타협을 하고 GPU 병목이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프레임 제한을 걸면 됩니다. 여튼 저는 항상 최고의 반응 속도를 위해서 게임 옵션도 타협을 보고 프레임 제한까지 걸어가지고 항상 게임을 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리플렉스라는 기능을 내줘서 이제 리플렉스 지원 게임에서만큼은 프레임 제한을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지원한 게임이 적지만 빠른 시일 내로 많은 게임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